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 나라 순방에 나섭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알아봤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만주, 연해주를 무대로 항일 독립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활약했고요. 독립군 최대 승전으로 꼽히는 봉오동 천산리 전투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고려인 강제 유지 조치로 카자흐스탄으로 입주하게 됐고요. 1943년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 묻힌 홍범도 장군. 76년 만에 장군의 귀환이 이루어질지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날입니다. 바로 태양절인데요. 어떤 날일까요? 북한의 달력을 보면 4월 15일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테두리를 한 번 더 둘러서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태양절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입니다. 지난 1974년부터 최대 명절로 지정됐고요. 97년부터는 민족의 태양에서 따온 태양절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전시회나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요. 이틀에서 최대 4일간 연휴가 이어집니다. 세계적인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작고 소박한 사랑의 즐거움을 노래한 곡인데요. 새 앨범이 공개되자마자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은 86개 나라 아이튠즈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뮤직비디오는 37시간 만에 유튜브 1억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단 신기록입니다.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선 이틀 동안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을 듣기 위해서 많은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죠. 미국 MBC 코미디쇼 SNL에서 최초로 컴백 무대를 가진 방탄소년단. 다음 달엔 미국 팝가수 할 씨와 함께 빌보드 뮤직 어워드 무대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세계로 뻗어나는 방탄소년단 BTS가 하나의 문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